페놀부터 과부라 화합물까지 대구 수돗물에서 나온 각종 유해물질 이름이 나열된 현수막을 시민단체 대표들이 힘차게 찢습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YMCA 등 10여 개 시민단체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시민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시민 대책위는 과부라 화합물의 배출량과 건강 피해 여부에 대해 환경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으면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환경부, 구미시가 같이 참여하는 그 민간합동 진상조사 반드시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대책위 발족에 이어 열린 공청회에서 시민들의 불안과 식수관리에 대한 따가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대구시가 신종 유해물질 검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자 참석자들은 대구시가 환경부 뒤에 숨어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환경부와 대구시의 오락가락하는 설명과 대처에 불안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물이 진짜 깨끗한 물이 맞는지, 이 물로 우리 애들 분유를 타줘도 진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있는 물, 그걸 언제 먹을 수 있는지, 그걸 진짜 묻고 싶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오는 20일 구미시를 방문해 각종 수질 사고를 일으킨 구미공단 관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대구시의회 맑은 물 공급 특위와 함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BC 서원진입니다.